겨울 세탁 정복법 이번에는요 어떤 네.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 건데요. 뭐야? 자 이게 뭐야? 일단 우리가 즐겨 입는 어떤 겨울 옷입니다. 진드기예요? 아 진먼지 진드기가 겨울 빨래에서 나왔는데 이게 어떤 옷에서 나왔을까요? 바지 아랫단? 바지 아랫단. 어. 아 그래서 가렵나? 그 지나가면서 우리가 왜 스치니까 예. 바지 아랫단? 스웨터. 스웨터. 그 스웨터 같은 데는 이렇게 좀 숨을 곳이 많을 것 같아요. 털모자, 털모자. 털모자. 머리에 이제 이렇게 막 겨울에는 거의 이렇게 박음질 해놓은 것처럼 계속 쓰고 다니시는 분들 있어요. 모자를. 아, 저는 진짜 스웨터인 것 같아요. 스웨터는 스웨터? 입을 때마다 이게 몸이 간질간질하거든요. 간지러워. 자, 정답 볼까요? 김현진 정답 선생님. 공개하겠습니다. 바로 목도리예요. 아, 목도리요? 이 목도리 이제 겨울철에 추울 때는 우리가 꼭 가지고 다니는데 이거를 추우니까 입 위까지 이렇게 올리고 쓰시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. 그러면 습기가 많은 입김이 나오죠. 그리고 피부하고 이렇게 닿으면서 각질도 닿을 수가 있어요. 목도리에. 그렇다 보면 진드기하고 세균의 먹잇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요 피부나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되는 포도상 구균까지 나오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. 그래서 목도리는요 1, 2주에 한 번은 반드시 세탁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. 1, 2주에 한 번이요? 네.